네, 다음 사연도 만나볼게요. 강동역 SK 리더스뷰 84제곱미터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요. 매수해도 될지 객관적으로 알려주시면 결정 내리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강동역 SK 리더스뷰 청약을 계획 중이신데 청약도 신중해야 되겠죠. 네, 여기 그렇죠. 어떨까요? 이게 25년 준공 예정이라고 해요. 네. 강동역하고도 뭐 역세권이고요. 입지는 항상 오피스텔은 좋죠. 이쪽 라인이 다 상업지역이거든요. 오피스텔은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준주거지역이라는 거는 주거와 상업이 혼재가 돼 있는 지역을 준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쪽이 전부 다 상업지역에서 입지는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근데 특히 이쪽은 이제 상업시설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오피스텔이 들어왔는데, 오피스텔이 한, 거의 한 400세대 가까이 되니까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네. 평형도, 큰 평형 때예요. 25평, 30평 형대.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평형. 원룸으로 지어진 오피스텔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상 분양가 뭐 평당 1700, 1800 정도 지금 예상한다고 해요. 그러면은 뭐한 9억에서 10억? 84제곱미터면 한 25평 정도 되는 거잖아요, 전용. 그러면은 거기서 한 1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오피스텔은 사실은 이 장점도 있지만 좀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장점을 얘기하면은 오피스텔은 청약 통장하고는 무관해요. 청약 통장을 오피스텔을 산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못 쓰고 이러는 게 아니고 청약 통장은 마음대로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매 제한이 또 없다는, 이 주거용 오피스텔, 전매 제한이 없다는 이제 장점도 있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 가만히 보면은, 이 오피스텔은 사실은 이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수익형. 수익형 부동산으로 월세를 받는 목적으로 우리가 오피스텔을 구입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네. 평형대가 큰 거기 때문에, 이제 주거용으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입지는 상당히 괜찮은 곳입니다. 바로 이제 이쪽은 천호동, 천호역 쪽이고, 그래서 여기는 뭐 입지도 좋고 다 괜찮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가격인 것 같아요. 가격이 조금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제 2025년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 건데, 왜냐하면은 주변에 여기가 이제 이쪽도 이제 주상복합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주상복합 아파트가 여기 있는데 이게 데미안 강동 팰리스라는 주상복합 아파트가 여기 있어요. 이 주상복합 아파트 제가 알기로 25평 정도가 한 지금 가격이 좀 떨어져가지고 한 11억 정도? 11억에서 뭐 11억 좀 넘어가거나 이 정도. 이한 과거에는 한 15억까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15억까지. 지금 좀 많이 떨어진 거죠. 근데 여기 주상복합이 한 5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내면 이 강동 팰리스가. 그래서 5년 정도 되면 그래도 비교적 새 아파트라고 할수 있는데 이 리더스 뷰가 생각 외로 가격이 좀 비싸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입지는 다 괜찮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은 이 투자의 목적이냐 아니면 내 거주의 목적이냐가 명확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거주의 목적이라면 뭐 특별히 제가 나쁘다라고 얘기를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거주의 목적인지 투자의 목적인지 명확하지가 않아서 이제 잘 모르겠는데요. 이 투자의 목적이라면 투자 이익을 낼수 있는 상품에 투자를 하는 거고요. 거주의 목적이라면 오피스텔도 이큰 평형대 오피스텔들은 역세권이면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높아요. 요즘은 이큰 평형대들은. 그래서 조금 시장이 좋아지면은 뭐 이것도 가격이 뭐좀더 오를 수는 있는 그런 여지는 있지만 전적인 투자의 목적은 아니다. 오피스텔은 그냥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거주의 목적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확하게 장단점으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장점과 단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익형 부동산이나 거주 목적일 때는 괜찮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정말 이 인근에 계시는 부동산 사무실에 연결을 한번 해서 네, 한번요. 분위기를 들어보는 것도 저희가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시간은 처음이네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좀 객관적인 분석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연결해 볼게요.
바로 인근인데요. 바로 앞에 부동산 한번 연결해서 분위기 어떤지 좀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강동구 길동에 있는 YCT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강동구 길동의 YCT 부동산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네, 민정호 대표라고 합니다. 네, 민정호 대표님, 이렇게 연결 감사합니다. 네, 저희 상담 중에 강동역 SK 리더스뷰 청약에 대한 이제 상담이 들어와서 몇 가지 뭐 여쭤볼까 해서 연락을 드렸어요. 네네. 그,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 네, 맞나요? 맞아요.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그러면 누구보다도 이 현지 분위기라든지 이 오피스텔에 대해서 좀잘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어떤지, 만약에 상담이 뭐, 중개사님에게, 이제 대표님에게 들어갔다, 그럼 어떤 내용을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일단은 위치적으로는 워낙 훌륭한 곳이라서 네. 뭐 제가 뭐 따로 뭐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대중교통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일단은 제일 좋고요. 더블역세권이라 네.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뭐 자동차 교통편으로도 이제 외곽수원 고속도로라든지 뭐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도 이제 개통 예정이라 뭐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네. 위치도 좋고, 교통도 좋고. 네네. 오, 그렇다면 근처에 어떤 시설이라든지 살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근처에는 바로 뭐 대형 병원, 뭐 강동 성심병원이 인접해 있고, 네. 예, 뭐 천호역 쪽에는 뭐 현대백화점이나 뭐 이마트가 다 입점돼 있어서 가깝게 이용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분이 뭐 청약을 해도 될지 뭐 이런 점을 지금 저희에게 상담으로 신청해 주셨는데, 이런 문의가 좀 많이 오는 편이에요, 대표님한테도? 많이 오는 편이에요. 네. 분위기가 좀 어때요? 좀 인기가 있을 거라고 보시나요? 사실 요즘은 뭐 경기가 조금 좋지 않은 편이라 그렇죠. 네. 다른 문의는 별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SK 리더스뷰 같은 경우는 이제 문의하시는 분이 좀 있는 편이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쪽에 지금 지난해하고 1월 달 들어와서 분위기는 좀 어때요? 강동구 쪽에? 분위기는 뭐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지금 안 그래도 뭐 강동 둔촌동 그 주공아파트가 인근에 있다 보니까 그거랑 연결해서 많이 문의를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비해서 그 금액대가 조금 저렴하다 보니까 그런 점에서 문의가 좀 많은 편이다. 아직 뭐 입주는 멀었잖아요. 아직 입주는 멀었잖아요. 그쵸? 아직 좀 멀었죠. 아직 입주는 멀었고. 요즘 그럼 분위기는 그냥 뭐 이렇게 12월달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선호동, 이 강동구가 원래 일자리가 없는데, 뭐, 아시다시피, 일자리도 이제 크게 생기고요. 예, 구호선 라인도 들어오고 해서, 강동구도 이제, 우리 보통 강남 3구라고 하잖아요. 근데, 강동구도 이제 조만간 강남 4구로 인정을 받을 날이 올까요? 인정받을 수 있어, 충분히. 아, 그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니까 또 그렇게 얘기하시는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앞서서 이 지역에 대해서 뭐 장점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을 해 주신 것 같고요. 저희가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이 상담 신청해 주신 분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오늘 연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네요. 이 대표님도 위치도 좋고, 교통도 좋고, 이렇게 좋은 점 많이 말씀해 주셨고, 앞서서 부디도 뭐 장점도 많다. 그런데 단점으로는 뭐 이런 게 있으니까 좀 생각해 봐라. 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 오피스텔이다 보니까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요. 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 좀 종합해서 좋은 결정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면 최대한 저희가 고민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부디의 의견도 분석도 들어보시고 또 어떻게 하면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하실까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많이 많이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